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가정에 대한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자녀가 아비에게로 아비가 자녀에게로 그 마음이 들어오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제도 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영적인 원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야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도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간이 나쁘기 때문에 내 남편만, 내 아내만 특별히 나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그 가정은 보호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선대 세대는 배우자의 얼굴도 모르는 채 결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로 부모 간에 서로 해서 결혼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부부 간에 누가 자기 아내고 누가 자기 남편인지 모르고 지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기 남편인 걸 확인하고 자기 아내인 것을 확인한 후에 이혼했다는 소리는 잘 모르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택해서 서로 좋아하는 결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다고 결정했는데 왜 문제가 많겠습니까? 한 가지 원인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이란 제도에 두신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떠나면은 그 가정은 악한 영이 틈타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죠. 창세기 6장 2절 3절에 그런 가정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결혼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첫째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결혼의 조건으로 삼고 그래서 결혼을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때 3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 결혼의 문제가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결혼을 하면은 그 부부는 둘이 육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 덩어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떠나는 거,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 자리를 악한 영이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혼 생활, 그 부부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세대도 다를 바가 뭐 별로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듯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서 깨어지는 부부보다는 결혼 전에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한 부부들이 깨어질 때는 더 차갑게 깨어지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죠.
왜냐하면 사랑을 조건으로 결혼한 부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은 한 다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조건으로, 즉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 살다가 보면은 매일 사랑하게 됩니까? 항상 사랑하게 됩니까? 살다 보면 사랑이 안 될 때가 되면은 더 이상 살 가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물론 사랑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 되면은 그 가정은 결혼 시작부터 위기가 이미 잉태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혼 기간에도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 순두부 먹을 것인가 서로 다투다가 사랑이 깨어지면 그냥 밥 안 먹고 올라오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의 감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한 자기 사랑했던 아내나 남편도 어떤 상황에서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전에 그 사람을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지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도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을 똑같이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뉘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늘 창세기 말씀을 설명해 주신 내용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목적은 물론 한 몸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짝지어 결혼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짝짓고 여자가 남자를 짝지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이 결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둘이 아니요 한 몸으로 나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짝지어져서 결혼하니까 사람이 나눌 수도 있다는 논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람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결혼을 맺으시는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결혼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은 부부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결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자기가 하와를 많이 찾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나는 이런 이상형의 아내를 원하니 해서 신청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죠. 아담은 자기가 하와를 조건적으로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를 그냥 받아들여서 결혼이 된 것입니다. 결혼의 주체가 아담이 아니고 아담의 결혼의 주관자,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따를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결혼의 상대자인 남자와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존재로 되어야 되는가를 조금 더 분명히 할 때 이 사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한번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신 결혼의 원리는 우리가 알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원리입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가 결혼해도 안 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파괴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일부 다처제나 또 동성애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징조일 뿐이지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또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 이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남편과 아내와는 다르다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을 창세기 말씀을 가다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냐면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여기에 보면은 한 아담 안에서 모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 저 남자라고 부르죠. 또 이 여자 저 여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자기 남편을 이 남자라고 부르거나 자기 아내를 이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 다른 남자를 남편이라고 부르거나 다른 여자를 아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근데 부부가 정식으로 온전한 부부가 아니면은 말할 때 보면 자기 남편을 이 남자가 또 저 여자가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기 이것은 결혼한 남편은 남자와 달라야 되고 결혼한 아내는 여자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어렵게 할 줄도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설교를 어렵게 할까 그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쉽게 할 능력이 없으면 어렵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말할 때 어렵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제가 봐도 조금 어렵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설교는 아니죠. 저는 설교할 때 뭐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신학적인 용어나 철학적인 용어 잘 안 쓰죠. 그리고 외래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외래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저기 한 아담, 아담은 사람의 대표도 되고 남자도 되는데 한 아담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한번 보면은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말은 영어나 또 외국어를 번역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뜻글자가 아니거든요.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뜻글자를 번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번역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번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낯선 그림 같지만 저것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쪽을 저희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 네 자만 알모데, 많이 하지도 않아요. 네 자 정도는 여러분들 보면 차이를 알겠죠. 저 그림이 좀 틀리다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저게 남자라고 할 때는 저게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카르, 요거 하나만 외워두면 돼요. 뭐 많이 이렇게 궁금하네요. 자카르.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다 남자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말을 안 쓰면은 똑같이 남자가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틀리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똑같이 남자로 쓰였기 때문에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참고로 저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남자는 자카르라는 이런 남자로 썼고, 여자는 27절에 보면은 또 네케바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남자와 여자 단어 그림이 틀리죠, 글자가. 남자와 여자는 글자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틀립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 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하면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이를 가진 남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 차이를 좀 설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영어 번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말대로 하면 영어도 man, woman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영어는 조금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male, female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왜 히브리어가 그렇게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더 그 가깝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자, 이게 남자를 히브리어로 남성의 뜻을 가진 자카르라고 이렇게 했고, 여자를 여성의 성을 가진 뜻을 말하는 네케바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를 뜻하는 그 단어가 다른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서로 다르게 지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 실제 삶에서 남자와 여자, 즉 남성성을 가진 남성과 여성성을 가진 여성은 서로 다른 특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서로 하나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성과 여성으로 같이 있으면은 가정에서도 어렵고, 직장에서도 어렵고, 교회에서도 어렵고, 세상에 어딜 가서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일할 때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세일도 같이 안 하죠. 같이 하면 맨 싸워요. 서로 이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가 가정에서도 결혼한 이후에도 남성과 여성으로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똑같이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하던 남녀의 어려움이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혼해서 늘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우리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결국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을 반복되시 하는 것은 바로 결혼해서도 이 부부는 남성과 여성, 즉 우리가 말한 대로 자카르와 네케바로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이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자카르와 네케바의 육신적인 매력에 의해서 배우자를 선택한 결과죠. 육신적인 매력에 의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면은 그 배우자들은 결혼해서도 자기 아내와 남편이 남성과 여성으로 자카르와 네케바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성과 감정과 육신의 속성으로 사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육신이 되죠. 결혼하는 즉시 육신이 되므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남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시대의 결혼이고 이것이 오늘날 바로 남성과 여성으로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남편감과 아내감과 결혼을 해야지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의 차원에서 결혼하면은 결혼 즉시 남녀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그 가정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은 이런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원리, 결혼의 원리를 분명히 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에 좀 더 가깝게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편과 아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죠. 좀 다르죠.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봤고 지금은 남편과 아내를 보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속성을 가지는 즉 자카르와 레케바인 남성과 여성으로 살면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모는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될 부부처럼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다 그러죠. 우리는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고생을 한다. 누가 만났는데. 남자와 여자는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하는 부부를 더 이상 이제는 자카르, 남성이나 네케바인, 여성으로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특성을 결정하잖아요.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야곱처럼 사는 야곱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실 때 먼저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 때부터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처럼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처음 이름은 뭐였죠?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일 때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는 거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기 제자 베드로에게 원래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시몬처럼 갈릴에서 고기나 잡았고 먹고 살다가 죽는 시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인생을 불러가지고 아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름을 줄 때 그는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반석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오늘 본문 우리 읽은 데서 바로 이런 남성과 여성이라고 부르는 남자와 여자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흙이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또 남자에게 흙으로 만든 다음에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1절, 22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 만드시죠. 남자와 같이 또 다른 흙으로 여자를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아담의 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자는 흙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 안에서 여자의 재료를
하나님이 남자의 몸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만드심 목적이 각각 다르게 만들기. 목적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특성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다르게 만드시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여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예, 그래요. 네케바라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우리말 성경은 여자지만 아까는 여자는 네케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의 몸에서 꺼낸 그 여자를 만드실 때는 그 여자를 뭐라고 하냐? 이시아라고 저렇게 다른 글자로 써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똑같은 여자였지만 그 여자의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여자의 이름을 네케바에서 이시아로 바뀌는 것은 이제는 옛날에 그 여자에서 여성에서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아내는 다르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 여자, 이 여편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자를 말할 때는 오, 저 여자가 지나간다, 이 여자가 지나간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이 여자, 저 여자라는 것은 그런 부부관계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성경에서 남자라고 말할 때 남자를 자카르라고 했습니다. 자카르라고 했어요. 또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도 남자를 여기서는 아담이라고 말하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21절에 이 아담이 사실 남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을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3절에 가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할 때 이 남자를 앞에서는 남자를 뭐라고 했죠? 그동안 잊어버리죠. 예. 자카르라 그랬어요. 똑같은 남자인데 근데 23절에 와서는 똑같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남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다른 말로 이스라고 다른 말로 하고 이스에게서 취하였은 즉 이시아라 하리라. 이스와 이시아는 그림 보니까 똑같은 그림이 있죠. 네. 비슷한 게 있어요. 아까 네케베와 자카르는 똑같은 말이 없어요. 설교가 어렵죠. 네. 제가 쉽게 설명할 능력이 없어 그래요. 여자를 취한 남자가 남성인 자카르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여자를 취해낸 그 남자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에게서 자기 여자를 취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이 또 이스인 그 남편에게서 이시아인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네케바가 아닌 아내인 이시아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 이 뜻이 남자 이것을 여자를 이것은 여자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즉 다른 남성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서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 아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인 여자를 그 여자가 나온 근원인 남편인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로 결합되게 하셨죠. 왜냐하면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결혼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노아시대와 같이 오늘날 세상에 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멋있는 남자와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멋있는 남자를 보는 눈은 네케바의 눈이고 세상에 있는 예쁜 여자를 보는 눈은 자카르의 눈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결혼하면은 결혼한 부부가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와 하나님이 내게서 나간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결혼은 아내인 이사가 자기가 나온 남편인 이삭에게로 다시 들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더 이상 서로 두 몸이 아닙니다. 결혼에서도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서로 남성과 여성성을 주장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아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부가 나는 나, 너는 너로 사는 것은 자카르와 네케바로 사는 육신적인 부부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부는 그렇게 살죠. 서로 부딪히기 싫고 서로 안 맞고 서로 틀리니까 재정도 따로 생활도 따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한 집에서만 사는 거죠. 이런 부부들이 꽤 있죠. 자카르와 네케바가 만나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더 이상 남성과 여성으로 계속 있으면은 그 부부는 육신 덩어리로 악한 영의 공격으로 가정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남자는 이스라는 남편으로 여자는 이샤라는 아내로 바뀌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 원리입니다. 그 근원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쉽죠. 남자는 흙으로부터 나왔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다시 자기가 나온 남자에게로 돌아갈 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은 수학적인 논리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의 영적 질서입니다. 부부의 온전한 연합은 이런 영적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자가 남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거나 남자가 여자를 자기 몸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이혼이요 별거요 분리가 되는 것이죠. 신약은 이런 오늘 창세기 2장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이 창세기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남녀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구약이다. 남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영적 질서를 가정에 어떻게 세워놓는가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 몸이 되는 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착제 강력 본드를 가지고 두 물건을 붙이면은 완전히 결합되죠. 틈새가 없이.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붙어 있거나 틈새가 벌어지면은 그 틈을 타고 물이 들어가거나 공기가 들어가서 점점 벌어지다가 나중에 그것이 틈새가 나서 분리됩니다. 또 강하게 붙은 그 접착제를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을 떼어보려고 하면은 나중에 떼어지기는 하겠지만 둘 다 파손돼서 쓸모가 없게 돼요. 양쪽 다 손상만 있게 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렇죠. 아내가 원래 남자의 갈비뼈 모습으로 완전히 결합되지 않으면은 그 틈새 사이로 사단이 틈타는 것이죠. 성경은 부부가 한 몸으로 되는 그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아까 강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육에 속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로 이름이 바꾸어지는 핵심은 어디 있는가? 무엇을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서로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이 남편은 이스가 되게 하고 아내는 이사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부부는 말씀을 따라 맺어졌으면은 그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바뀌어지는 것도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남편과 아내에게 결혼 계약서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을 계속 주죠.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 5장 22절부터 나온 말씀이죠. 그걸 보면 각각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지켜야 될 결혼 계약, 아내들이 네케바에서 이샤로 변화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어서 남자가 남편으로 자카르에서 이스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시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것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혼 계약서에 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이 자기 몸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혼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시대의 원리가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인간 고유의 특성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더 이상 이제 다른 남성과 또 다른 여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이스와 이샤로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이런 말씀을 떠나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또 멀어진 부부, 어려운 부부 한 몸으로 연합하는 회복의 역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만큼 그 부부의 결합, 연합, 하나됨은 더 깊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부부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작은 하나님 나라,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